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김호동입니다. 아, 지금은 이제 시골입니다. 네. 예, 저 또 이제 충남의 아들, 청양의 손자 아니오. 이. 연휴를 맞이해서 지금 충남 땅에 왔는디. 아, 요번에는 네. 배대리의 휴가가 아니라 용환 씨. 맞아, 맞아, 우리 네. 친구. 용환 씨의 휴가. 추신수 닮았다. 네. 어, 짭신수. 네. 어, 이러면서 많은 또 팬층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네. 안 끝나는 그러니까. 일이 있어서 그거 업무 보고 온다고. 걔. 네, 좀 늦는데요. 걔 내려와서도 일해야 된다던데. 어, 되게 바쁜가 봐. 네. 예산시장 또 원체 유명하잖아. 아, 유명하죠. 우리 시골에서 한 30분 정도 가거든. 거기 명습이라도 여러분께 또 한번 보여드리고. 네. 용환이 맞이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뭐라도 하나 먹을까요? 어, 먹읍시다. 지붕 보이죠? 아. 원래 저 가게들이 아하. 통째로 떼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임지로 이렇게 해놓고 어. 그냥 뚜껑식으로 해놓은 것 같더라고. 아. 네, 어디? 어, 사진 한번 찍읍시다. 저희가 찍어드릴까요? 예, 예. 네, 찍어드릴까요? 아. 자, 김치 할게요. 김치. 잠깐만요. 한 번 더. 네. 우리 얼마 전에 갔던데, 후포항. 아, 야. 아, 그렇네. 후포항 게. 여기 일단 라면 하나 시키고, 요것도 하나 시켜? 아, 그래, 그래. 싸니, 한번 먹어봅시다. 먹읍시다. 아, 이건가 보다. 와. 바로 육수를 끓여주시는구나. 와. 육수 아니야? 육수 아니에요? 맹물이에요? 네, 물이에요. 아, 물이네. 네. 얘가 육수 내잔유. 예, 괜찮아요. 맞아요. 맹물로. 저거요. 홍구에 맛있죠. 이거 자취가 맛있는데 뭘. 이게. 오너. 어, 홍게도 있고. 숙세 부분이 8,000원이야. 6,000원. 아깨, 아, 깨 쏟아지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8,000원이야. 이거. 요거 이렇게 먹어볼게. 아, 오케이. 이거 하나. 시원. 야, 많다. 와. 백종원의 고소하고 진한 엠버 라거. 아, 5.8도. 아, 네. 그리고 생각보다 써. 좀 쓴 맥콜. 씁쓸한 맥콜. 약간 다크 같은 느낌이 있나 보다. 맛있네, 맛있네. 아, 딱 뜯어가지고. 뭐.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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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하네, 잘. 어떻게 잘한다. 잘하시죠.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편의점에서 사먹는 개막살에 네. 단맛 2만프로. 2만프로. 예. 그거는 여기 배딱지 여기 있어. 아하,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하고. 야, 내장 보소, 내장 보소. 이게 안 그래도 여기 내장이 좀 있단 말이에요. 아, 이 안쪽에. 반대쪽에 있는 내장도 여기다 모아놨어요. 아, 아이고. 공기밥을... 와, 아, 내장색이 됐네, 밥이. 야, 역시 다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다리는 아. 에피타이저에 불과해. 아, 요게 진짜네. 이 알 수 없는 이 씁쓸한 맛. 그치. 어, 인생이 씁쓸하잖아요. 그치. 그 맛이 나요. 라면에 들어가는 홍게 더 맛있네. 아, 궁금하다. 라면 맛이 배어 있어요, 홍게. 어딨냐? 이거네. 이거지. 에. 짠. 하나다. 야, 맛있겠다, 라면. 와. 이게 라면. 꼬깃탕. 에? 꼬깃탕. 꼬깃탕. 이거 라면 아니야. 홍게탕에 면을 넣은 거지. 라면에 홍게를 넣은 게 아니에요. 콜라보. 콜라보. 야, 이거, 야, 이거. 분량 제대로 입혔네. 골랐어, 어디? 아, 슈잉. 육즙이 쫙쫙 나와요. 충남 예산 사과를 이용해서 만든 수제 맥주. 예산 사과즙 0.032% 함유인데 0.032%면은 들어간 건 들어간 거니까. 안 들어간 건 아니잖여. 들어갔죠.
아, 사과 주스야. 9월 말에 공사 끝난다고 하시니까 네. 끝나면 다시 한번 제대로 오픈했을 때 한번 그때 한번 와봅시다. 네, 한번 와봅시다. 이만 씨 축하드립니다. 오, 야, 새 책 시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차 좋네. 타세요. 와. 정원아. 오, 오, 야, 이거. 와. 오토 그 열리는 시스템. 이게 전기세 나가는 거 아니죠? 전기세요? 예, 계속 가고 싶네, 이거. 와, 최첨단 시스템. 어우, 야, 짐이 많다. 아, 이름은 진짜 형아가 보관해요. 아, 이거 같단 말이에요. 아, 아니에요. 낯선가 보다. 용환이는 안 좀 낯선가 보다. 처음 봐도. 애써. 정면으로 정면으로. 애써 따뜻한 장면. 억지 연출. 따뜻한 장면 억지 연출. 생전 알아주지도 않던 사건. 오 오로로. 오로로. 아이고. 어떡해. 총무는 누가 봐? 어? 아 총무? 누가 할까? 가위바위보 할까? 누가 할까? 어떻게 할래? 제가 할게요. 제가. 아 안돼 안돼 안돼. 내가 할게요. 왜? 아 못 믿어. 아야야. 이 자식 많이 늘었네.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허기만 살짝 재우고 네, 그래요. 뭐 놀면서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먹자고 해. 안녕하세요. 간짜장 간짜장이 맛있어요? 아 그러면 간짜장 세 개로 통일할게요. 여기가 우리 시골이 진짜 오래된 집이에요. 아버지랑 할머니 이제 살아계실 때 할머니도 어렸을 때 여기서 많이 먹었어요. 배달시켜. 아 10만 축하드립니다. 아 에이 아 우리는 근데 욕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 아, 맡은 바 손님을 그냥 욕심이 없으신 분들 눈치가 눈치고는 너무 얼굴에 욕심이 탐욕이 가득하지? 탐욕이 얼굴에 가득해. I'm still hungry. 저수지. 와, 와.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아이고 아이고 아쥬 이것이 우리 청양의 인심이에요. 그러게 봐요. 간짜장은 이 재료들이 이게 다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요. 한번 더 넣을게요. 오우야 고춧가루를 넣으면 또 꾸덕꾸덕해져요. 이 국물을 고춧가루가 빨아들여가지고 그렇지. 아 뭔 말 뭔지 아네. 아 꾸덕해져요 확실히. 아 쩝쩝 박사 진짜 새우랑 이렇게 해가지고 먹게요. 면에서 특이한 맛이 나는데? 숙성시킨 맛이 나는데 약간 쫄깃쫄깃해 면이. 지금까지 살면서 짜장면집에서 면 추가로 더 먹으라고 주는 거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저는 여기서 간짜장 이렇게 나오는 데도 처음 봤어요. 고기가 너무 많이 들었던데. 네? 그러니까요. 아니, 생각해서 많이 넣지. 네.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아 갔다 가요 또. 우리 지금 계곡 갈 건 뭐 차 안에서 하는 지금 새 차인데 차 안에서 방구 끼고 한번 뭐 그랬죠 이분. 조심하세요. 깔 거면 지금 하고 가요. 저도 함부로 못 껴요. 여름은 바다도 있지만 뭐예요? 계곡이죠. 계곡이 있죠. 여름하면 또 계곡이죠. 네. 근처에 또 기가 막힌 계곡 스팟 있거든요. 이 친구들 시골 왔으니까 제가 그쪽을 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간 없습니다. 이게 힐링이지. 와 진짜 이게 힐링이지. 와. 아이야. 내리자마자 바로. 이거 강원도 아니야? 이거 깎아내리는 듯한 절벽이 그냥 와 미쳤네. 와 야. 야 카메라 앵글에 한 번에 다 안 들어와 산이. 와 미쳤다. 이게 칠갑산이에요. 아 칠갑산. 아, 칠갑산 산마루에. 하류다 보니까. 물이 좀 탁하긴 하네. 아 물이 조금 녹조가 좀 많네. 야 물고기도 많네. 어 누가 있어? 아 물고기 있네. 엄청 많네. 어 그래도 시설이 은근 이것저것 돼 있네. 여기 오토 캠핑장이 다 여기가. 와, 그 집아 진짜 올드스쿨해. 와. 여긴 뭐 있네. 이거 밑에서 먹고 싶은데. 밑에서 먹었잖아. 어.
사인님한테 여쭤볼까? 네, 안녕하세요. 뭐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여기 그 취사해도 되는데 아닌가요? 그죠? 불피워도 되는 데죠? 뭘 텐데? 모르죠? 아... 아... 자리가 어. 이게 너무 복수 같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맥주 넣어주고. 아... 아... 오... 와... 시원하겠다 이거 진짜. 네, 여기 이제 충청도 술이요. 린 맑은 린! 됐다. 아... 어 좋다. 어 소리 봐. 아 좋다. 아 거품이. 야. 보리 음료. 예 네, 보리 음료. 영환 씨는 보리 음료 마시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법이야. 좋은 승부였어. 제법인걸? 어우 못 옮겨. 어 추워. 아 소리. 아이고야. 일반적으로 혹시 이렇게 잡은 나 아래부터 자르는 게 일반적인가? 저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니까요. 위에서부터 자르면서 계속 새로 집네? 현우 어머니가 주신 김치. 아니에요, 김경희. 아, 김경희 어머니 주셨어? 김경희 어머니. 우리 엄마가 현우 엄마가 뭐, 용환이 엄마지 뭐. 우리 엄마잖아, 엄마지. 우리 엄마잖아요. 네. 야, 아, 기가 막힌. 소리보소. 이야. 아, 여기 막 찢어진다, 찢어져. 딱 봐도 잘 걷는 거. 아. 가리 뭐. 플랜에 김치 탕 올리고. 아이고 아이고 연휴 스타트 축하합니다 여러분 재군들. 네. 많이 하시게 되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김용환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네. 아우 야 좋다. 뜨겁다고 천천히 드시면 나중에 먹을 거 없습니다. 알아서 빨리 드세요. 캐나다 있을 때 어. 돈 없을 시절 친구들하고 2-3불씩 걷어가지고 피자 라지 한 판 시켜요. 어. 피자 갖고 온 피자 나온 거 진짜 뜨겁거든요. 빨리 먼저 먹는 사람이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어.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죠. 나 이 뜨거운 거 먹는 거. 어 비 온다. 네? 비 온다 비 온다. 아, 좋다. 아, 아닌데? 잘 하시면 이해해. 비가 온다는 거야? 보통 이게 이러면 이 빗소리 들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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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얘기하고 설명해주고 해요, 그러면. 오, 야. 이게 김경 씨랑 우리 내가 어렸을 때, 맨날 진짜 번잡한 데 많이 다녔거든요. 어. 진남 많이 가고, 막. 어. 요즘에는 이제 이런 조용한 데 많이 오잖아요. 내 나이를 먹었다는 거야. 그렇죠. 네, 좀 나이 좀 들으니까 확실히 이런 게 좋네. 그리고 사람의 좀 진력. 나도 일하다 보면 하루 종일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최근에 진짜 말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어요. 뭐야. 갈 수 없네. 인간 이거 나 새 걸로 갖고 왔더니 쓰던 거 갖고 왔네. 자, 나 인간 진짜. 대충 익은 거 같은데 먹읍시다. 아 근데 익었어 확실히. 아 익었어. 익었어? 응. 살짝 덜 익긴 했다. 그지? 응. 괜히 먹지 마 탈라. 어 맛있는데? 아니 빠진 거 아니야? 김경 씨 저기 똑똑감 빠진 거 같은데? 네, 괜찮아요? 화성 씨 갔다 오는 애가 헬스케졌는데. 그러니까. 아. 왜 그래? 왜? 왜 헬스케졌어요? 아.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아, 살 빠졌어? 자, 할 줄은 아시나? 에? 물수제비 뭐 뜰 줄은 알아요? 수제비 먹을 줄은 알았지? 이형 네, 그 언더슬라이더. 오케이. 김병현. 진짜 잠수함이긴 하네. 아, 물 밑으로 그냥 가라앉아버리네. 잠수함.
아, 어렵네. 어릴 땐 되게 잘했는데. 우리 셋 다 두 번을. 하물며 돌, 용환이는 이 돌멩이 찍고 들어왔어. 예, 바닥에 짜, 바닥에 찧었어. 바닥으로 던졌어, 바닥으로. 깨끗하게 치우고, 갑시다. 넘어갑시다. 이동합시다. 곰이 왔다 갔나요? 어? 멧돼지가 왔다 갔나? 고기가 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 어디 갔지, 고기가? 잘 놀고 갑니다. 아, 야, 지금 봐도 뷰가 이쁘다. 아, 지금 일단 이 칠가 여기가 칠갑산 바로 밑이라서 맞아요. 오딱 백숙부터 해서 무슨 오리 백숙 전통 찻집도 있는 거 같고. 거기서 민박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죽으란 법 없다. 오늘 또 길거리에서 잘 뻔했거든요. 예. 우리는 뭐 계획 따위는 없잖아요. 예. 청양이면 무조건 고추. 여기 고추 보이죠? 고추등. 고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고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와, 토속 음식점. 산골짜기. 여기서 이제 민박도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네, 세 명인데. 네. 아, 좋다. 야, 빠라바밤빵. 빠라바. 어우, 너무 넓다. 너무 넓네. 와, 넓네요, 사장님. 생각보다. 뭐 한 거예요? 끝나지 않는 그의 일. 아우. 휴가 와서도 일을 하네. 노는 게 노는 게 아니에요. 휴가 중에도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맛있게 이거 먹자. 아. 자, 여러분들. 기념사진 한번 찍읍시다. 자, 이리 오세요. 고추. 진짜 싫어. 산바람이 아니고 산바람. 시원하시죠, 다들? 산바람 아니고 산바람이라. 아, 감사합니다. 네. 어휴. 선생님, 계곡 이런 데 오면은 무조건 백숙 먹는 거 아시죠? 아, 무조건 먹어야죠. 무조건 먹어줘야지. 한 마리에 따라 산소시 나오네, 그냥. 엄청 크네요, 아니? 네. 무슨 김장독이 나와버리네. 이게 저 풀뿌리 식물인데요. 누에잠을 따해서 누에잠자를 쓰고 초석잠이라고 어우, 반찬 많이 나오네. 아무리 많이 나와도 고추 반찬이에요. 한 번 더 달라면 리필 받아주잖아요. 네. 아. 왜 그러냐면 반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갖다 줘야 웬찬이 되거든. 아. 반찬. 배꼽도 조심해. 잠깐만. 배꼽 단속 단단히 해. 7천도 왔으면. 한 번 더 요구하면서 이제 완찬이 되는 거야. 예. 술잔을 부딪히면 찬찬찬. 아, 다 흘리네. 다 흘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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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릴레이 봅니다. 같이 드세요. 릴레이 봅니다. 릴레이.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주정뱅이 같지? 아우, 더네. 아, 시원하다. 이게 이제 압력박솥에다가 네. 한 시간 푹 고운 거 아닌가요, 사장님? 압력솥에 안 하면 안 익어요. 네, 압력솥에 안 하면 안 익어요. 뼈대 있는 가문에서 아마 식사하시면 네. 뼈대가 나올 겁니다. 아! 아! 아, 사장님 아시면 살려주세요, 사장님. 오, 야, 얼마나 이게 고우셨는지 뼈가 그냥 막 벗겨진다, 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토종 딱이 약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질기다 할 수 있는데 쫄깃쫄깃하거든요. 아, 그치, 그치. 깔깔하지 않고 맛있어요. 맞아요. 안 뻑뻑하고 쫄깃쫄깃해요. 아, 찰밥. 아, 중으로 해서 먹는 건가 보다. 어떻게 먹는 거 아니? 아니요, 그냥 드셔도 돼요. 일단 죽 끓여도 그러니까, 되고. 만 하나. 만 하나. 이 정도면 밥 먹을 줄 알 텐데 이거 입이다 먹고 살살 씹으면 넘어가요. 그러네. 네 구기자네. 네. 우리 할아버지가요 어렸을 때 구기자 농사를 하셨어요. 한 개 두 개 고사리 손으로 막 딴답시고 도와드린답시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애가 구겨졌구나. 키가 딱 딸만하게. 충청 대구에 맛이 들려. 맛을 들려. 얼마네? 전염 이게 전염이 되거든. 충청 대구가. 아니요. 구기자. 맹문동. 맹문동. 둥글레. 방귀. 감초. 감초. 인삼. 인삼. 대추. 밤. 엄나무. 엄나무. 하나 있는데. 그리고 딱 하나 더. 사장님의 사랑. 정성. 그리고 아니, 사랑. 아니, 사랑. 아, 그건 제 일이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 상삼 들어갔어요. 아 진짜요? 저기 내 얘기는 잘 들어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사온 삶은 다 산삼. 아하. 빠지면 마늘. 우리가 파는 마늘. 마늘. 봤죠? 충청도 개그 봤죠?
배꼽 반단이들 조심해요. 예? 떨어지니까. 내가 오늘 반단이들 조심해요. 배꼽 반납 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가끔 이제 토종 딱 하면은 알이 배 안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알이 나온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넣어요. 아, 안 둬요. 그렇게 나오자면 닭이 찔려가지고. 아. 많이 찔린 거는 알난 거, 회계. 아. 회계라고 해요. 제사 진행요? 수저 따라놓고 먹질 않아요? 덩덩덩. 아우야. 오 예스. 아우 예. 아. 아, 저 맥주 하나랑. 네, 소주 하나랑. 아니 아니, 저는 막걸리 주세요. 막걸리. 막걸리 마셔야겠다. 짠거리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몸 건강하려고 술 먹는 거 아니자니께. 아니자니께? 아니니께. 왜? 외계어. 이제 슬슬 외계어 하기 시작하시는데? 이게 또 칠갑산 생막걸리입니다. 어, 맛있다. 아, 근데 살짝 섞였네. 살짝 섞였네. 오케이. 목 넘긴 모습. 아. 사이다 같아. 아, 아 사이다 같아. 탄산이 없이 깔끔하네. 맞네. 어, 탄산이 없어. 그러네. 탄산감이 많이 느껴지는 거 그러네, 그러네.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네. 아, 맞네, 맞네. 야, 감사합니다. 청해운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예? 예, 많이 드세요. 청해운걸 환영해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나의 도시. 청양해. 이거는 청양은 몇 번 왔잖아, 그래도. 또 내가 일하는 데가. 압구정 강남 한복판이잖아. 아. 사람이 뺑뺑한 말이야. 아, 아. 어딜 가나 사람이 있어. 그치, 그치. 솔직히 사람 얼굴 보는 거 지칠 때가 있어. 지하철 탈 때도 지치거든. 어. 나 이제 평일에는 거의 편집자의 삶에서 하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여행 콘텐츠를 주로 하다 보니까 보통 한 9시간 분량짜리를 그렇죠. 편집을 해서 이번에 길게 하면 40분이 나온 거야. 9시간짜리 40분으로 줄이는 거예요. 방 안에 항상 틀어박혀서 이 창문 살짝 열어놓고 이 창문 밖에 이제 빛을 보면서 창문 밖에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편집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가끔 시골 막 이게 녹색 녹지 보면은 좀 이게 확 마음이 뚫릴 때가 있더라고. 그럼 또 사실상 너는 따지고 보면 거의 쓰리잡이야. 육아가 제일 큰 일직장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게 애기 맨날 매기 안 보고 늘어다닌다 하시는데 일반 직장인들은 5일 출근하고 주말 이틀 애기 보거든요. 저는 5일을 애를 보고 이틀 출근해요. 에? 직장 다녔으면 나는 5일을 아, 집에, 애를 안 보고 집에서 일하니까 네 이틀을 육아를 하는데 나는 이걸 꼭 내보내줘요. 이 사람들이 이거 알아야 돼. 당신은 뭐 없어요? 주위에 뭐 여성분 없어? 아무래도 나는 남초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넌 서울이잖아. 나는 회사 가면 회사 옆에가 논밖에 없어. 근데 너는 그 주변에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있어. 어? 그래서 난 있어요. 안 생겼어? 안 생겼다. 와 용안 믿었던 용안이 생겼나 보다. 축하드립니다. 괜찮아요? 네? 아, 괜찮아? 이제 한 달. 아 진짜? 아 축하해. 아 용안 축하한다. 용안 진짜 축하한다. 여기다 좀 놓을게. 내가 대시했죠? 아 역시 원래 용기 있는 남자. 안전 분이었어? 아니 용기 친구... 있는 남자가 원래 괜찮은 법이에요. 아 지인이었구나. 아, 지인이었어. 잘났네. 생겼구나. 뭐 하시는 분이시고? 아 생겼구나. 관련 이제 아니 원래 회계 일을 하다가 생겼구나. 몇 살이시죠? 제 말좀 걸어줘요. 같이 놀자. 아, 예, 은하야 아, 혼자 놀지 말고 같이. 아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알 수 없는 벽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은하야 같이 놀자 우리. 아 저 괜찮아요. 저 괜찮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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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어디요? 하수구 물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야 하수구 물 빠지는 소리가 들려? 사장님 요거 한 잔 더 주세요. 막걸리. 어 막걸리 참 맛있네요 이거. 아, 어쩐지 계속 카톡을 하더라고. 여기서 계속. 이 친구 뭐 회사 일을 아직도 하나. 차에서도 뭔가 자꾸 징. 징징. 강조해 좋다고. 아, 그녀예요.
아, 돼지 감자. 이거 보면 굉장히 아삭하고 그리고 시큼해요. 이거 장아찌 같아, 장아찌. 이거 뿌리 맞죠? 뿌리네. 와. 아, 고추 장아찌 같은. 아, 이게 우리가 셋이 같이 여행 온 줄 알았는데 아니네, 우리 둘이 여행 온 거네. 얘는 얘 따로 여행 온 거고. 야, 정신 나가 있네. 좀 여자. 위기는 기회라고. 너가 이걸 좋은 기회로 삼으면 돼요. 건너 건너 또 여기서 가짓수가 또 파생될 수 있잖아. 그렇죠. 혹시 순진이도 생긴 거야? 아유, 순진이가 나랑 똑같이 얘기했어. 뭐라고? 아, 나도 어떻게 사람 만나는 거야. 하이에나들. 야. 야, 여기 하나 생기니까 우르르 몰려 들어갖고 그냥 어떻게 돼. 콩고물 떨어지는 콩고물 없나 이렇게. 응.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럼 사장님 제가 소주 한 잔 제가 따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그 술 안 드세요? 저는 말술을 먹어가지고. 아. 저도 한번 마시면 그냥 끝까지 먹거든요, 말술. 말술을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술 놔두고 말 많은 게 말술이요. 사장님, 와. 야, 이 찰기가 느껴지죠? 와, 이거 뭐 떡 같아, 떡. 국물이 여기 싹 다른 거죠. 저 보약이다, 보약. 응? 와, 진짜 맛있겠다, 야. 목소리도 멋있고. 고맙당. 고맙당. 어, 한번 쉴게요. 아, 정말 재밌네. 살아있네. 아, 살아있고? 어, 죽었고. 그치, 그치? 예? 네? 없잖아요. 안 괜찮아요. 짠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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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맛. 아, 짠맛하고 먹지 마. 아, 자존심 상해. 아, 너, 아. 너를 위해서 한 얘기야, 너를 위해서. 아우. 아우, 좋다. 선생님, 김치? 아, 먹고 싶은 거 챙기세요. 다 가져와. 다 맛있어. 다 맛있었어. 나는 고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 사장님. 잘 먹었어. 고스톱, 숙소에 고스톱이, 고스톱이 있어버리네. 잠깐만, 지진이라는 거 아니야? 네, 다시 가질래? 아? 다시. 쌍피아식도 가져줍시다. 아, 그러게. 아, 나도 화장실 가고 싶은데 누가 화장실 가요? 나 화장실 안 가. 나 가고 싶은 거 아닌 거예요. 참, 나도 처음 거예요. 간 사람이 잘못입니다. 갑시다. 아, 동동동 동동. 아, 좋다. 맞네. 야, 의심 많으시네. 의심 많으시네. 다리? 진짜. 아니. 진짜. 다리 한 번만 살짝 보여줘. 아니. 우리 사회에 믿음과 신뢰가 없는 사이지만 우리끼린 그러지 맙시다. 좀 믿고 삽시다. 어, 못 믿는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아씨. 명호씨, 아이 봐, 입에 뭔 입에 다 한 장 넣어 먹는 거야? 입에 한 장 머물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제 이은결 씨죠. 와. 의심을 놓진 않으시네. 네. 쌍피 하나 쓸게요, 쌍피. 쌍피. 아니, 쌍피가 아까부터 계속 나와. 쌍피 하나 쓸게요. 기억 또 나겠네. 광을 버려? 네? 뭘 지고 있길래 광을 버렸지? 아니, 저 안 버렸는데? 너무 광 버린 거 아니야? 아. 언제 숨겼대? 나도 못 봤어. 나 진짜 못 봤어요. 야. 와. 원래 하는 거래. 내가 몰래 처음에 쓰 이렇게 넣었어. 와. 아, 그래서 쌍피가 그냥 하나씩 가져. 그래서 내 쌍피 하나씩 가져. 어, 그렇지.